드디어 친정에 도착했다. 정말요. 아빠는 친정 갔어요. 할머니. 두말할 것도 없이 피아비는 온 가족의 자랑. 말 그대로 금이 환향이다. 걔는 둘째. 제가 동생 둘째. 오늘 온 거예요. 태국 어제 왔어요. 제가 와라고. 제가 전두지 생명이에요. 제가 네, 생명. 제가 키도 커. 아떼. 저 아빠예요. 네. 잘생겼네. 지금 나이 들어서 먹었어. 아니 안 싸웠는데 계속 딸 먹고 걔가 하지 말은데 또 싸웠어요. 네. 시원한 거 같았지. 스바이. 아이코나 사마오 장 부탄나 유 옌낙 나장 사마오 장 스바이 란다. 어. 덥고 습한 날씨라 바닥을 높게 띄운 나무집. 안쪽에 방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마루에서 다 함께 지낸다. 제가 사진 당구 치는 거다. 언니가 짐을 푸는 사이 두 동생은 바지런히 상을 차린다. 식구대로 솜씨를 보태서 피아비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음식을 장만했다. 이건 엄마 만들고 아버지는 이거. 이거는 두째. 다 하나씩 만들어요. 떠들썩한 이 밥상이 그리웠다. 형편이 좋진 않았어도 웃음만큼은 늘 넉넉했던 가족. 물론 제일 그리웠던 건 엄마의 손맛이다. 와우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진짜요. 우리나라 김치찌개 같은 거예요? 된장찌개? 아니요. 한국에 생각 안 나네. 추어탕. 이거 추어탕 닮았어요.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리움의 허기를 채운다.